자, 시청자님들 깊은 산골에 지금 이렇게 탐방을 이제 겨우 끝냈는데요.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길도 이렇게 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, 여러분. 뱀이가 막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. 예, 지금 이런 실정인데. 여기 굳이 지금 계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꽃이 야생화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지꽃이 피어 있고 또 이렇게 가보시면은 온갖 꽃들이 여기도 어디 뭐 이런 모를 예쁜 꽃이 피어 있던데. 이런 꽃도 피어 있고. 자, 이렇게 그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 가을에 저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귀뚜라미 소리가 벌써 이렇게 환히 들리고 있거든요. 자, 이걸 여러분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저 유튜버의 길은 그 뭐 속된 말로 개고생을 그 각오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, 여러분. 사람들은 유튜브가 구독자가 얼마며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험악한 산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댕겨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, 여러분.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저 어느 유튜버도 이렇게 영상에 찍어 올리지 않은 자,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이게 저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이고야 이렇게 어둡나. 자,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끝없는 산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주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사방천지에 이렇게 소나무 참 소나무 하면은 저쪽에 경상북도 울진 쪽에 소나무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야, 참.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숲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. 아이고야, 이 소나무 큰 것 좀 봐라. 이거 한 30m. 대단하네, 대단해.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 굵음. 진짜 나무 정말 멋지네, 멋져. 우와, 기럭지 봐봐 이거. 어이구, 어이구. 정말 새소리
응? 새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고요한 수백 년을 이렇게 잘 성장한 소나무들이 이렇게 이런데 사과밭이 다 있네. 응? 이런데 사과밭이 다 있어. 사과나무가 딱 한 그루 있네. 한 그루. 너무 많고 아주 이 문도 아주 정말 만만치 않은 문이네 이거. 정말 고향 생각. 고향 생각나는 그런 풍경이로세. 나는 촌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집이 정답고. 야,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정말로 그야말로 잡초에 기름진 문 저 녹듯 끝없는 산이 이어지고
정말 보기 드문 그런 집이로세. 보기 드문 그런 집이야. 들어갈 수 있나? 뱀 나올라. 어휴. 야, 이런 재료로 집을 짓는 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은데. 도대체 이 동네는 동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. 고엽나무, 고엽나무. 엄청 커.